매경닷컴 MK 스포츠 뉴스팀 김성준 앵커가 정여원의 수상소감을 비판하면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최된 2017 KBS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여원은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사실 저희 마녀의 법정이라는 드라마가 성범죄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저희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성범죄, 성폭력에 대한 법이 강화돼서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저희 드라마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촬영했다. 마녀의 법정 식구들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하며 울먹였다. 이에 김성준 앵커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이번 연기대상 시상식에서도 2년 전 유아인의 느끼하면서 소름 돋는 수상소감은 없었네. 정여원한테 기대를 걸었는데 생각보다 아니었다. 왜 수많은 훌륭한 연기자들이 연말 시상식 무대에만 올라서면 연기를 못하는 걸까? 라는 글을 적었다. 김성준 앵커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남의 수상소감에 대해 왈과 왈부하는 것을 비판했다. 또 이를 본 유아인도 자신의 생각을 개인 SNS에 담으며 그에게 일침을 가했다. 나이 있다고 남을 평가해도 되나? 유아인 씨 좋아하지 않지만 김성준 앵커 대체 왜 저런 말을 SNS에 쓴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2년 전 유아인 씨 수상 소감은 연기 같았다는 뜻인가요? 입 밖에 뱉은 말은 주워 담기 힘들다. 말 조심하자. 서로서로 유아인을 떠나서 앵커가 좀 오버했지. 모정여원 수상소감 현실성 있게 잘했는데? 등 김성준 앵커의 도가 지나친 발언을 지적했다. c 매일경제 and mk.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